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2-2번지 1원에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분양권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급 규모는 730세대고요. 그리고 문의처는 1800-2332로 전화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보시려면 해당 모집 공고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시죠. 모집 공고일은 10월 6일이었고요. 청약 접수에 대해서 보면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동일합니다. 특별 공급이 10월 16일, 그리고 1순위는 10월 17일, 2순위는 10월 18일 이렇게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3년 10월 24일이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은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고요. 공급 대상 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주택형은 36 제곱, 그리고 59 A타입, 59 B타입, 84 A타입, 84 B타입, 84 C타입, 102 A타입, 102 B타입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고요. 제곱에 대해서는 142세대, 59 A타입은 57세대, 59 B타입은 15세대, 84 A타입은 46세대, 그리고 84 B타입은 274세대, 84 C타입은 118세대, 그리고 102 A타입은 20세대, 102 B타입은 58세대, 총 730세대가 공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금액 한번 보시죠. 우선 36제곱 같은 경우는 4억 3,380만 원, 그리고 최고가 기준이죠. 그리고 59 A타입 같은 경우는 8억 9,710만 원, 59 B타입은 7억 9,830만 원, 84 A타입은 11억 8,600만 원, 84 B타입은 11억 5,380만 원, 그리고 84 C타입은 11억 5,260만 원, 그리고 102 A타입 같은 경우는 13억 9,590만 원, 그리고 102 B타입은 13억 6,5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보면은 시공사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죠. 그만큼 큰 대단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죠. 본 아파트는 2023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요.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이 해당 공고일에 청약자 여기 이제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 여기 이제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경기도 광명시죠.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 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요. 본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요,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임 미성년자, 자녀 양육하시거나 형제자매 부양하셔야 되겠죠. 해당 이제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급 관련해서 1순위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고요. 1순위는 12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본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서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점, 전용면적 8호제곱 이하 주택의 경우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죠. 8호제곱 초과 주택의 경우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해당 건설 지역 광명시는요,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의 제63조 2에 의한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이며, 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특별공급하고 일반 공급 모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죠. 전매 제한 기간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기 적발자 처벌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및 계약의 주요 일정 보시면, 특별공급이 10월 16일 월요일, 일반 공급 10월 17일 화요일, 그리고 일반 공급은 10월 18일 수요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24일 화요일, 당첨자 서류 제출은 10월 26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화요일까지 6일간이고요. 계약 체결도 11월 6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토요일 6일간입니다.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 한번 보시죠. 공급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2-2번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26개동 엄청나죠? 총 3,344세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조합원 공급 2,446세대, 임대주택 168세대 중 일반 분양 아파트가 730세대가 나온 거죠, 이번에요.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개의 타입이 있는데, 보시면 36제곱 같은 경우는 142세대, 59A타입은 57세대, 59B타입은 15세대, 84A타입은 46세대, 84B타입은 274세대, 84C타입은 118세대, 102A타입 같은 경우 20세대, 102B타입은 58세대에서 총 730세대가 이번에 청약이 나온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공급 금액하고 납부 일정 보시죠. 우선 36제곱 같은 경우는요, 최저 3억 8,740만원, 최고 4억 3,380만원이고요. 59A타입은 최저 7억 9,260만원, 최고 8억 9,710만원, 그리고 59B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7억 8,110만원, 최고 7억 9,830만원. 84A타입 보시면 최저 10억 4,780만원, 그리고 최고 11억 8,600만원. 84B타입 같은 경우 최저 10억 1,940만원, 그리고 최고 11억 5,380만원. 84C타입은 최저 10억 1,840만원, 그리고 최고 11억 5,260만원. 그리고 102A타입 같은 경우는요, 최저 12억 4,680만원, 최고 13억 9,590만원. 마지막으로 102B타입 같은 경우는 12억 620만원, 최고 13억 6,5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 시10%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도금 60%로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잔금은 30%로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요, 해당 자금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으로요. 계약자는요, 분양대금의 총10% 완납 후 사업 주체가 알선한 대출 취급 기간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 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를 포함을 납부 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 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한번 만약에 자신이 특별공급으로 넣겠다, 청약을 넣겠다 하면 읽어보셔야 되겠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산 기준도 있고요.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신청 자격인데요.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청약 신청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예치 금액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도 보시면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되고요.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 초과, 그리고 85제곱 이하의 경우 동일하죠.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그리고 전용 85제곱 이제 초과일 경우는 추첨제 100%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도 보시면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기간 산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보면 무주택 기간이 가점 상한이 32점, 부양가족 수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에서요. 본인의 청약 가점 점수는 3가지를 더한 거죠. 그리고 아래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쭉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거나 읽어보시고요.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요.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중요하죠. 정부 정책하고요.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형 36타입만요. 36타입만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전체 공급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 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단 사업 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 주체에게 잔금 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선택 품목,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쭉 읽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죠. 그러면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청약 일정 안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체크포인트 한번 보시죠. 1순위 체크포인트인데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2년 거주자 우선되고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재당첨 제한 및 과거 당첨 이력 관계 무,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청약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죠.
단지명은 트리우스 광명이고요. 대지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12-2번지 일대. 그리고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26개동이고요. 세대수는 엄청납니다. 대단지죠. 3,344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730세대가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개 타입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입지 환경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트리우스 광명이 있죠. 대봉역에서 가깝고요. 그다음 구일역, 철산역 학원가가 있고요. 여기 7호선 여러모로 이마트도 있고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뭐 코스트코, CGV 이렇게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쾌속교통의 프리미엄, 7호선 광명 사거리역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중심 업무 직주근접, 그리고 풍부한 중심생활 프리미엄에서 코스트코, 광명전통시장, 그리고 스타필드 시티 부천, 롯데시네마, 옥감천 수변공원 등 다채로운 생활환경, 기대되는 미래가치 프리미엄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25,000여 세대 신흥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도 여기 현장이고요. 그리고 견본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분양 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지 설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친환경 아파트라고 해서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을 받은 친환경 단지, 대지 면적의 약 30%가 풍부한 조경 면적이라고 합니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고요. 100% 지하 주차장 설계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고, 세대당 1.24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 대수 확보되고요. 쾌적한 단지 배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지 경계선부터 해서요. 상가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요. 출입구 있고요. 차량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어린이 놀이터나 생태 연못, 커뮤니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엄청 많죠. 그리고 주민 운동 시설도 있고 뭐 해당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이 참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경에 대한 부분도 잔디 광장이나 생태 연못,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가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라운지, GX룸, 독서실, 실내 골프 클럽, 경로당, 사우나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이렇게 준비가 되네요. 엄청난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죠.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셨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종호수 배치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평면 안내 한번 보죠. 우선 36제곱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현관 이쪽 진입대고요. 침실 하나가 있고, 그다음 주방 식당 욕실 하나가 있고, 거실이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5구 A타입 볼게요. 침실이 침실 1, 침실이 침실 3, 3개의 방을 가지고 현관 이쪽으로 진입합니다. 욕실이 2개 있고요.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용도실, 주방, 식당, 거실이 있어서 맞통풍 구조죠. 그리고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있습니다. 5구 B타입도 보시면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방이 3개고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욕실이 2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주방, 식당이 있고요. 다용도실, 거실, 실외기실, 발코니 이렇게 있습니다. 84A타입 보시면요.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 욕실이 2개가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이 4개네요. 침실 4까지 4개고 거실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다용도실, 주방, 식당, 맞통풍 구조죠. 그리고
84 B타입도 보시면 방이 침실을 침실을 침실 3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고 욕실은 두 개가 붙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식당, 다용도실, 거실, 쓰레기실, 발코니, 팬트리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네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 C타입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고 침실이 침실 3, 방이 3개고 드레스룸,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이 2개고 주방, 식당, 거실,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2타입, A타입 보시죠. 우선 침실이 4개죠. 침실이 침실 3, 침실 4 이렇게 돼 있고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됩니다. 그리고 욕실은 2개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식당, 맞통풍 구조. 그 다음에 드레스룸, 다용도실, 파우더룸도 구비되어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주방,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 B타입 보시면 침실이 4개죠. 침실이 침실 3, 침실 4까지 있고요.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고, 욕실이.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고, 주방 식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다용도실, 그다음에 실외기실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평면도 잘 이제 보셔서요. 자신이 원하는 평면도에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면 되겠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기 URL 접속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보시면 대복역 하고요. 재봤더니 도보로 한 13분이 걸리게 됩니다. 직선거리가 13분이니까 한번 걸어서는 15분에서 20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로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이 있고 여기에 구일역 등등 광명사거리역 한국폴리텍 대학 광명융합 기술교육원이 있고요. 중학교가 있고요. 광명초가 있습니다. 초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면 6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광명고등학교도 한번 재볼게요. 직선거리로 한 8분. 광명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죠. 거리를 재보면 광명북초등학교도 한 9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여기 주민센터가 있고요. 주변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장도 한번 가보셔서 실제로 한번 걸어보시거나 그러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84 타입으로 단지 정보를 한번 보죠. 역순으로 봐서 84 타입 기준으로 보면 주변 시세가 낮은 가격 순으로 9억, 호가가 9억 7,300 이렇게 나왔고요. 분양권이죠, 여기는. 높은 가격 순으로는 9억 8천 2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그리고 주변에 개봉 아이파크도 한번 볼까요? 84로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는 8억 9천만 원 선입니다. 9억 원도 있고요. 높은 가격으로는 10억 7천만 원. 그리고 시세 실거래가 보면 지금 2023년 9월에 8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층이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다가 요즘에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죠. 요 근래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도 한번 단지들 한번 보시고요. 여러모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